이거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내 집 찾기입니다. 드디어 루원시티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서가 다가왔습니다. 앞으로 루원시티는 어떨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죠? 그거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루원시티 이제 분양은 끝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, 그 다음에 이곳에 처음 거주하시게 돼서 앞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이번 영상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선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집값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. 이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꽤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. 분명히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는 있을 것이고, 그 거래를 위해서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우선 루원시티 지금까지 해온 영상들 토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루원시티는 기본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. 원래 이게 아파트 단지 이상으로 정말 뭐 입체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. 기본 여건이 좋아야지 동네를 잘 만들었을 때도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요. 기본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. 예를 들면 도로, 그 다음에 대중교통 다 나쁘지 않습니다. 도로도 고속도로가 있고, 고속도로 이외에도 폭이 넓은 도로가 지나고 있고, 그리고 옆에 훨씬 더 규모가 큰 청라국제도시 덕분에 조금 루원시티에서도 도로 인프라 이런 면에서는 청라국제도시에 만들려는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비록 루원시티 자체로 봤을 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문화 있죠. 웰빙 문화. 뭐 이런 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 인근의 청라지구만 가도 우리가 웰빙 했을 때 생각나는 것들,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뭐 호수라든가 다 있습니다. 뭐 별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다 교통까지 좋다. 뭐 이런 점이 굉장히 루원시티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대중교통 역시도 뭐 인천 2호선 지금도 다니고 있죠. 이제 지하철 타고 환승을 해야 되긴 하지만 뭐 공항철도도 멀지 않은 곳에 다니고 있고, 향후에 지하철 7호선 비록 이제 중심부보다는 조금 치우쳐서 들어오긴 하지만 7호선까지 들어오면은 뭐 지하철 2개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있고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호재가 이렇게 동시에 계획되어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생각보다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. 재개발 단지나 신도시 가서 거주할 때 걱정하시는 것들이 일자리죠. 이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없으면은 길이 상당히 막힐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. 루원시티에 갖는 장점은 주소를 보시면은 인천광역시입니다. 뭐 경기도나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인천광역시인데요. 인천광역시로 시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장단점들이 있습니다. 뭐 약간 단점, 극소수에 좀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제 서울 가까이에 사시려는 분들. 근데 서울 들어가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거주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경기도는 많이 들어봤어도 인천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접하게 될 횟수가 많이 적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인천광역시라고 하면 서울에서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. 인천광역시 서울하고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도 멀지가 않고 인천 내에 지하철도 있지만 지하철 1호선, 7호선, 공항철도 모두 다 서울 중심부로 향하는 그런 노선들입니다. 이런 점에서만 봐도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도 멀지가 않고요.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은 경기도랑 조금 비교를 해드릴게요. 경기도 같으면은 경기도 속에 뭐 이곳 저곳 무슨 시, 무슨 군 다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창출하려는 일자리가 있으면은 그 전체 참 정말 이 드넓은 경기도 속에서 뭐 한 곳을 결정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유치하려고 주민들이 상당히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그에 비해서 루원시티는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도 단위보다는 좀 작습니다. 뭐 기본적으로 면적으로만 봐도 그렇죠. 인천광역시에서 만들려는 일자리가 있으면은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좀 수월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광역시라는 것 자체가 사람도 많이 살고 그만큼 또 세수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독립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아주 오래전에는 인천광역시가 아니었죠. 경기도 인천시였어요. 인천광역시로 됐다는 거는 그만큼 또
필요한 시설도 많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루안시티에 들어올 시설 중에 하나가 행정복합시설이라든가 인천국세청 이런 일자리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행정복합센터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범단 신도시까지를 인천으로 봤을 때 지금 좀 서구가 많이 커졌어요. 25년 전 한 약 1995년쯤에 범단 같은 경우는 김포 땅이었다가 인천으로 편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같은 서구가 되었더라고요. 인천항시 서구 말이죠. 제가 가도 루안시티랑 검단 비교해보면 둘이 생활권은 많이 다른데 같은 구라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서구청 청사를 하나만 두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앞으로 이렇게 검단 신도시나 루안시티만 봐도 사람들이 늘어날 일만 남았는데 구청 하나만 두고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통해서 좀 근무지를 좀 분담을 하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일자리가 어느 자리에 들어설까 분명히 제가 보여드린 거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가정역 근처 있죠. 가정역 근처에는 아직 뭐 아파트가 지어진다 이런 느낌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. 분명 뭔가 건물이 지어질 거긴 하는데 역 주변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빈 땅이라서 조금 놀라긴 했거든요. 제가 방금 언급한 일자리들이 이곳에 들어선다고 합니다. 여기까지 일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좀 영상이 길어졌어요. 제가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. 그럼 저는 2부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